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도 요기어치 3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기어치 공장에 왔는데 공장을 견학 중이에요. 지난번에 회의하는 모습도 구경을 하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요기워치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곳까지 견학을 했는데요. 그 다음도 계속해서 견학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파이팅룸이라는 곳을 견학하기로 했는데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 파이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설마 싸우나? 잠깐 아이템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기 전에 아이템 좀 찾아보죠. 아이템 없나? 여기는 없었던 것 같고 위에는 못 가네요. 아직 파이팅 룸으로 가죠. 진짜 싸우는 건가? 이거 그거잖아요. 막 싸우는 그 케이지. 이쪽은 파이팅 룸입니다. 진짜 싸우나? 여기에서는 뭘 하는 거죠? 네, 두 팀으로 나눠서 싸우는 팀 대항 배틀을 하겠습니다. 진짜 싸우나? 뭔게? 모두랑 싸운다고 들어? 우와, 전설의 요기 마스터의 싸움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요기 마스터라니. 데브리 씨, 함께 힘내자고요. 안타깝지만 데브리 씨와 이나오 씨 두 분은 팀 리더로서 각각의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는 편이 밸런스적으로도 적당하니깐요. 잘 부탁해, 리더씨. 응? 아니, 기다려봐. 데브리씨를 상대로 싸우는 편이 전설의 도전 같은 느낌이니 오히려 불타는 전개일지도. 데브리씨, 당신의 전설은 오늘로 끝입니다. 에? 당신에게 이겨서 요괴 마스터의 자리는 제가 받을 테니깐요. 사쿠라 초등학교 5학년 1반 미소라 이나오가 말이죠. 에? 사쿠라 초등학교라니, 나랑 같은 학교였잖아? 에? 데브리씨도? 설마 여기에 와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좀 더 불타오르는데요? 이런 초등학생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녀랑 있으면 뭔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녀석이야 나니. 그럼 준비가 되면 팀 대항 배틀을 시작하죠. 배틀의 준비가 되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싸우나봐요. 근데 이나오랑 데브리랑 나눠갖고 각 팀의 리더로서 싸운다고 하는데 이거 파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괴들을 한번 일단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 주천동자, 얘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개키카라 보이를 넣어두고 하죠. 아이템은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아이템은 그대로 두고 이 파티로 한번 싸워보죠. 자, 그러면은 말을 걸어보죠. 자, 어느 팀으로 배틀하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데브리 팀으로 싸우기, 이나오 팀으로 싸우기. 잠깐 기다려. 저는 데브리 팀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틀 시작입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지? 누구야 상대? 이나오 덤벼. 어? 요괴가 바뀌었네. 지바냥, 백멍이, 바니민트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적은 황멍이, 그 다음에 우사뿅, 스피디 W. 이거 이길 수 있나? 우사뿅이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오, 여기까진 괜찮아. 백멍이 공격! 몽게. 역시 귀여워요, 백멍이 진짜. 우사병이 안 쓰러졌네. 오! 베이다 모드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피해버렸네. 야야야, 피하면 안 되더네. 자, 일단 구미. 구미 공격하죠. 자, 카드 던지기. 그다음 운가가 또 있어요. 운가가 똥은 아니고 열매를 들고 있어요. 우리 피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 까발레리나 피살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써보죠. 빠레 내다 빠레. 체력 회복이네. 야, 도망가 도망가 너네. 도망가. 이동 이동. 오케이. 오, 홍련 지옥 피했네요. 오케이. 자, 요게 블라스터로 공격하죠. 우리에겐, 데브리에겐 요게 블라스터가 있어요. 자, 지반양 프리티족 메달을 넣으면은 연속으로 발사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총 쏘면 되죠 뭐. 오케이, 운가도 잡어. 오케이, 운가도 잡았고. 아, 왕두꺼비는 조금 남았네. 근데 뭐 이제 한 마리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겼다. 승리. 따랑. 경험치 354. 많이 주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자, 이겼어, 내가.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대부리씨. 역시, 요게 마스터네요. 지금부터도 존경하겠습니다. 응응, 고마워. 이야, 좋은 배틀이었네요. 대부리, 왜 불러? 백멍이 왜 그래? 부탁이 있어주라. 나를 한 번 더 친구로 해줘. 응? 우리 이미 친구인데. 무슨 말이야, 백멍이? 우리들은 전부터 친구였잖아. 그렇지만 최근에 전혀 요괴워치로 불러주지 않아주라. 에? 대부리가 USA에 이사가고부터 형아는 계속 쓸쓸해했어주라. 괜찮아주라, 황멍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거야, 주라. 귀여워. 그러니까 나는 결정했어, 주라. 좀 더 강해져서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되기로. 그렇게 되면 언젠가 대부리도 나를 불러줄 거야. 미안, 백멍이. 백멍이가 나쁜 게 아니야. 실은 USA에 왔을 때 전에 받았던 요괴 메달이 없어져서. 아? 이거 위스퍼의 탓이지냥. 끼꾸. 처음에 위스퍼가 바꿔먹었죠? 그렇지만 다시 데브리와 함께 배틀을 하고 나니 모두와 함께 있고 싶은 기분이 몽게 커져버렸어, 주라. 나 좀 더 의지할 만한 요괴가 될 테니까 함께 있게 해줘. 물론이지, 백멍이. 그럼 잘 부탁해. 앗, 저도 함께 친구 계약 부탁합니다. 주라, 모두 잘 부탁해, 주라.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위스퍼가 그 요괴 대사전을 바꿔먹었잖아요, 딴 거랑.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뭔게. 황멍이는 친구가 안 되네. 왜지? 오케이.
형아, 잘 됐네 주라. 이걸로 나도 안심이야 주라. 주라? 황멍이는 요게 매달 안 주는 거야 주라? 그러게. 나에게는 아직 할 게 있어 주라. 그게 끝나면 다시 부탁할게 주라. 할 거? 그게 뭔데 주라? 그건 나중을 위해 비밀이야 주라. 주라? 그럼 배틀 다음은 기다리던 식사 타임입니다. 드디어 식사하네요. 해냈어. 기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페테리아로 향합시다. 자, 이제 배틀까지 다 했는데 백멍이가 친구로 되었네요. 자, 그리고 배틀은 결국 제가 갖고 있는 요괴들을 써서 하는 배틀이 아니고 여기 황멍이, 백멍이 이런 애들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였네요. 자, 이제 식당, 카페테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아이템 좀 없나 한 바퀴 돌고 올라가보죠. 어디지? 아, 여기였구나, 카페테리아가. 바로 들어가보죠. 오, 여기는 카페테리아, 즉 식당입니다. 야호, 좀 전부터 배가 꼬르륵 했었어. 추가로 우리 회사의 식당은 초호화. 매일 초밥과 튀김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건 계속 먹어버려도 된다는 거지 주라. 에, 좋아하는 것부터 마음껏 먹어주세요. 나도 먹고 싶네. 우후후. 그럼 처음은 초밥으로 결정이네. 얘는 초밥을 좋아한댔죠? 아니 아니, 무슨 말이야. 여기는 역시 튀김이지. 하, 믿을 수 없어. 여기는 당연히 초밥이라고. 아니, 튀김이야. 그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누누누. 저 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니? 그러게. 그런 건 무시.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보다 쭈루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냥. 아, 지반양 먼저 간다. 아, 초밥하고 튀김 먹고 싶네요, 저도. 얘네 뭐해? 초밥을 먹고 싶지만 튀김도 먹고 싶어 주라. 나도. 아, 너무 고민돼서 더 이상 난 고를 수 없어 주라. 형아, 무슨 일이야 주라? 뭔가 생각해 주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어, 정말로 이 화려한 장소에서 초밥과 스시가 나온다는 건가? 아, 초밥과 튀김이? 얘네들은 지금 고전요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세계에서 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구미는 또 뭐해? 구경하나? 나는 유부초밥이 먹고 싶은데 말이지. 아, 그럼 가서 먹어. 너도 같이. 서있지 말고. 오후후, 나는 스위트가 마음에 들어리나. 어, 여기 사원도 있네요. 식사시간인가? 역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패드는 처리 능력이 빨라. 여기서 만든 패드를 보고 있나봐요. 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데. 기분이 좋아. 뭐 그러겠지. 나도 먹고 싶은데. 아, 핫도그. 이거 참. 머플러에 용들이 초밥과 튀김 어느 것을 먹을지 서로 싸워서 말이지. 아, 그렇구나. 저기 목에 있는 게 머플러네요. 이 카페는 디저트 종류가 풍부해. 나 같은 여사원에게는 기쁘다고. 뭐 나머지는 이제 된 것 같고 이제 말을 걸어보죠, 직원한테.
어서오세요, 카페테리아에. 점원씨, 우선 초밥. 광어에, 장어에, 새우, 그리고 참치도 먹고 싶으니까 어쨌든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엄청 많이 부탁해요. 나는 튀김. 미안합니다. 실은 그건 물이에요. 에? 어째서입니까? 실은 재료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요리를 만들 수 없어요. 에? 튀김 먹을 수 없어? 그런 나의 초밥이 벌써 배가 꼬르륵거리는데. 알아요, 그 기분. 저도 먹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개는 말도 안 돼요. 그러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재료를 모아봅시다. 에? 우리들이 재료를? 그럼 여러분 오션 플로어에 향합시다. 요프군 수상한데? 요프군 녀석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재료를 안 갖다 놓고 우리가 초밥하고 튀김도 먹지 못하게 하고 우리 보고 잡으라고 하니까 이거 참. 일단 올라가 보죠. 몽게 엄청 큰 우물이야 지라. 형아, 이건 우물이 아니라 거대한 수조야 지라. 이 수조의 안에는 고급 재료의 물고기들이 많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 알았다. 그럼 그 물고기를 우리들이, 에, 여러분에게는 재료가 되는 물고기를 여기서 낚습니다. 과연 그런 거였네 다니? 그렇다면 여기는 형아에게 부탁할게 지라. 시골에서 낚시했던 그때의 실력 한 번 더 나에게 보여줘. 낚시했었나? 맡겨줘 지라. 이나오, 우리들도 큰 걸 낚아올리자 다니.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낚아야 되나 보죠? 근데 왜 저장하는 곳이 있으니까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백멍이 잘 잡고 있나? 좋아. 우리들 열심히 해갖고 엄청 많이 낚자지라. 여기서 낚시를 하는 건가? 근데 저 상어 로봇가 있잖아요. 낚시를 해보죠. 이 녀석 뭐야? 잡아보죠. 그 낚시는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USA에서 한 적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화면 아래에 있는 거를 손으로 돌리면서 힘 조절을 하고 이 상태가 되면은 계속 말아 올리면 돼요. 광어다. 자, 광어를 잡았네요. 그 다음에 또 잡아야 되나? 이 녀석 크다. 그러니까 보면은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도망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도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빨리 돌려야 돼요. 오, 참치다. 큰 거 잡았네. 더 잡아야 되나? 여기 광어가 또 있네요. 광어도 잡죠. 아, 광어 초밥, 광어회 먹고 싶네요. 광어회 맛있는데. 먹고 싶다. 광어. 아, 맛있겠다. 또 잡아야 되나? 이거 다 잡죠? 그러면 다 잡아보죠. 언제까지 잡아야 돼? 얘는 뭐지? 너도 일로와. 오케이, 잡아. 잡는 거 어렵지 않네요. 이거는 어렵지 않네요. 키스. 아, 얘는 뭐더라? 보리멸? 아, 뭐 아무튼 그런 생선이 있긴 있어요. 얘도 그러면 똑같은 키스인가? 보리멸? 저는 잘 안 먹어봐서 그거는 무슨 맛인지는 잘 몰라요.
초밥이나 뭐 그런 걸로 자주 먹는 것 같은데, 아니면 튀김 이런 걸로 먹는 것 같아요. 아, 먹는 얘기하니까 초밥 먹고 싶네요, 진짜. 됐다. 해냈어. 모두들 큰거 잡았네. 쯔라쯔라. 역시 형아야. 역시 낚시 명인이야, 쯔라. 아직. 지금부터 더 많이. 낚고, 낚고, 마구 낚자구요.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대부리 씨, 어느 쪽이 더 많이 낚아 올리는지 경쟁합시다. 아, 싫은데. 응, 좋아. 야, 뭘 좋다, 좋아야. 좋아, 이대로 마구 낚아서 수조를 텅 비게 해버리자.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너네 마음대로야? 괜찮을까요? 뭔가 너무 순조로워서 반대로 두렵다 할까? 알아다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거의 불길한데 이거?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자, 일단 낚아보죠. 우와, 당기고 있어. 아, 겉바 상어 로봇을 낚았잖아요. 역시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요프군이 도와줬네. 위험 레벨 5. 위험 레벨이 됐어요, 갑자기. 쟤왜 저래? 삭제 제거합니다. 삭제 제거합니다. 쟤왜 저래? 뭐라는 거야, 너희들? 저 녀석을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갑자기 와이샤크가 나왔네. 에? 우선은 어쨌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야. 이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와 너희들이 저 녀석을 멈추자. 이쪽이 더 정상이었어. 그러게요, 상어씨 멸정하네. 와이샤크와 힘을 합쳐 어쨌든 저 녀석을 멈추자다니. 삭제 제거합니다. 삭제 제거합니다. 오오오, 이거 싸우네? 보스전인가 보네, 이거. 요프군, 너왜 이래, 야.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도 요프군이 중간중간에 계속 칫 이랬어요, 칫. 시끄러워, 막 이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됐네. 이 배경음악은 그거네. 그 뭐더라, 캡틴 썬더 있잖아요. 우사병 커진 모습. 그거랑 싸울 때 나오는 배경음악인데,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내려오잖아요. 저 화살표를 지정을 이제 제가 골라주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얘가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그 지금 9칸 중에 뒤에 쪽에 한칸 느낌표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내면 그 와이샤크, 상어 로봇이랑 같이 공격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공격을 하죠. 공격해보죠. 체력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S랭크로 전부 다 파티를 맞춰서 그런가? 자, 일단 공격도 해보죠. 예, 빨리. 오케이. 개키카라보이 공격. 빨리 공격해. 왜 이렇게 안 해? 개키카라 이키꽝. 딱히 어려운 거 없네요. 제가 공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얘네 개키카라 보이 있잖아요. S랭크. 얘네들이 공격을 하면은 보스나 적한테 안 좋은 저주 이런 거를 뒤집어 씌우게 돼요. 그래갖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피해야 되는데. 자, 피해, 피해. 저거 맞으면 왠지 죽을 것 같아요. 전탄 발사라고 하네요. 저거 꼭 피해야 될것 같아.
자, 이 사이에 요괴들도 또 바꿔주죠. 오, 저거 맞으면 죽었을 거예요. 오케이. 아, 요괴 블라스터도 또 쓸 수 있네요. 총으로 공격하죠. 프리티족으로 해서 연속으로 또 공격을 해보죠. 오케이. 얍얍얍얍얍. 얍얍얍얍얍얍. 데미지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보스니까 뭐 그렇겠죠. 이걸로 이겨버리면 CC하잖아요. 한 반 정도 남았네요, 체력이. 아, 우선은, 아이고, 실패했다. 쟤를 이제 상어랑 같이 협동 공격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위에서 이제 화살표 카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해줘서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죠. 지금 바닥에 필살기가, 아, 피했다. 다행이다. 자, 일단은, 뒤로 한 칸 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내려오는 걸 우리가 핀을 꼽아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동을 해요. 피해야 되는데. 일단 대분양으로 공격하고. 대분양. 자, 그 다음에 피해. 야. 오케이, 피하고. 아, 대분양이 역시 센 것 같아요. 잘 키운 것 같아. 오케이, 또 피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오면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왼쪽. 오케이, 왼쪽으로 한번 가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게 했으니까 이때 필살기를, 데키카라 보이로 필살기를 써주죠. 저 녀석도 필살기 쓰려고 하네. 일단 내가 먼저 썼다. 그 다음에 피해주고. 오케이. 요게 블라스터 또 쓸 수 있네요. 이번에는 불가사의족으로 한번 해보죠. 불가사의족. 얘는 뭐가 다르지? 이거는 뭐야? 무슨 원반 같은 게 날아가네요. 더 센가 데미지가? 불가사의 커터라고 나오네요. 야매. 데미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뒤로 보내고. 자, 이제 뒤로 갔어요. 그러면 상어가 협동 공격을 할 거예요. 오. 아, 공격은 안 하고 저렇게 멈추게 만드네요. 찬스. 딱히 좋진 않네, 상어가. 비싸게. 아이고, 이겨버렸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요프군이 필살기를 했을 때 제가 제때제때 잘 피해주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네요. 경험치는 오! 1172. 경험치 엄청 많이 줬네요. 레벨 많이 올랐다. 그나저나 너 왜 그랬어? 요프군. 이 녀석. 손상률 9% 셧다운 개씨. 안녕 히 주무세요. 이런. 너희들 꽤 하잖아? 마음에 들었어? 뭘요? 너희라면 언제고 대환영이야. 또 함께 화려하게 놀지 않을래? 아, 싫은데. 웅. 그럼 수고했어. 또 만나러 오라고. 점점점. 생긴 거와는 다르게 엄청 좋은 분이었네. 위험한 녀석이라 의심하다니. 미안하네, 다니. 그러게.
착했네요. 착한 사람이었어. 이야, 너희들 자유도 그걸 쓰러뜨렸구나. 샤치버그? 사장이 왜 나왔어 갑자기? 뭐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 싸우고 나서. 응? 끝났나? 후, 초밥 맛있었어. 이야, 튀김도 최고였어요. 나도 먹고 싶다. 후후후, 그거 다행이네. 스스로 낚은 재료는 각별했던 것 같네. 그럼 이걸로 요괴워치 공장 견학은 끝나는 건데,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 게스트를 모두에게 소개하게 해줘. 누굴? 설마? 어? 역시 조즈씨? 어째서 여기에? 친구와의 오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지. 혁신적인 요괴워치를 만들자. 그것이 나와 스티브와의 약속이야. 이번 요괴워치 공장 견학도 그 진짜 목적은 나의 요괴워치 유 시리즈와 스티브의 요괴워치 드림. 어느 쪽이 혁신적인 요괴워치일까? 그걸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였어. 아니, 테스트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승부의 결과는 안타깝지만 나의 패배야. 스티브, 역시 너는 천재야. 드림링크 기능에는 놀랐다고? 아니라고 마크, 요괴워치 드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마크 샤치바그라고 하는 최고의 라이벌이 있어준 덕분이야. 너가 있어주어서 그거에 지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스티브, 너가 친구라서 다행이야. 오, 옷, 천재 동지의 뜨거운 악수.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위스. 스티브, 역시 너는 이 회사의 사장으로 돌아와야 해. 훗,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어. 아직 나에게는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이지. 잘 됐네, 조즈씨. 고마워, 데브리. 너 덕분에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었어. 이건 그 감사의 표시야.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 뭘 주는 거야 또? 뭐야 이게? 요괴 클리너. 요괴 청소기 같은 걸 얻었어요. 옷? 그것은 즉 새로운 요괴 드림 링크 아이템이네요. 분명 이렇게 하는 편이 그도 기뻐해 줄 거라 생각해서 말이야. 그? 누구 말이냥? 요프군이지. 그 요괴 클리너는 그의 부품을 모아서 재발명한 것이야. 아니, 그 녀석은 좀 전에 쓰러뜨렸는데 다니? 그런 건 대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요괴워치 공장에 설비를 쓰면 말이지. 요괴워치 공장 굉장하다냥. 그렇지만 그 녀석의 부품이라면 폭주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네 다니. 안심해주게. 그 점은 확실히 개선했으니. 좋겠네. 요괴 드림 링크 아이템 나도 사용해보고 싶어. 아하, 이나오 손을 내어줘봐. 오? 이나오도 요괴워치 드림을 손에 넣었네요. 오?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나오도. 에? 이거 요괴워치 드림? 작지만 사과의 표시야. 이번에 우리들의 승부에 모두를 휘말리게 해버렸으니 말이야. 처음부터 결정했었지. 이번 승부에 이긴 쪽의 요괴워치를 특별히 이번 참가자들에게 선물하기로 말이지. 그건 초한정 모델이라는 건가요? 우효, 기분 업. 어? 이걸로 벌써
제6장, 요괴워치 공장에 대한 스토리가 다 끝이 났네요. 공장 견학은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다음 얘기는 이나오가 드디어 USA에 간다고 하네요. 맥하고 같이 만나나 봐요. 이 녀석 괜찮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6장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제 7장을 또 새롭게 새로운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스토리 진행이 이제 조금 빨라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요괴워치 3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